그래서 배우다 learn 이제 뭐 study 쓴 친구들도 많다 했는데요. Why do we learn Korean? 예, 우리가 한글을 왜 배웁니까? Why do we learn Korean? Korean 대신에 코란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코란은 아니에요. Why do we learn Koran? 아니고요. Korean. Korean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서 그렇죠. 우리는 거기 왜 걸어갑니까? Why do we walk Why do we there? walk there? Why do we walk there?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랩 people.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 남부지방의 많은 법은 흑인들에게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계속해서 The puppies at that time were hungry. 오케이, 그래서 puppies 쓸 때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뭐죠? 가족. Family. Family죠, 그렇죠. Family. 남자아이는 뭐죠? Boy. Boy죠, 그렇죠. 남자아이들은 뭐죠? Boys. 그렇죠. Boys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가족들은 뭐죠? Families. Families 이렇게 써야 되죠, 그렇죠? 네. 선생님 갑자기 이거 왜 할까? 오케이, 그렇죠. 퍼피, 강아지 한 마리는 이렇게 쓰죠? 네. 그렇죠. 근데 강아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Y를 IES.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O, Y 앞에 뭐가 있을 때 A, E, I, O, U. 아, A, E, O, U죠, 그렇죠? 그렇죠? 얘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모음이라 그러죠. 모음이 왔을 때, 모음 다음에 Y가 왔을 땐 그냥 S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B, C, D, F, G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P도 자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L도 자음이죠. 그럴 경우에 Y는 I를 고친 다음에 ES 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 강아지는 배고팠습니다. The puppies at that time were hungry. 하면 되겠죠. The puppies at that time The were puppies at that time were hungry. they were hungry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Korean at that time were tired. 그렇죠. The Korean at that time 암만 길어봤자 They. day죠, day. 그러면 그들이 지금 피곤하면 뭐라 그래요? They They are are tired. tired 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과거에 피곤했었다 하려니까 are의 무슨 형? 과거요. are의 과거형이 뭐예요? War. 오케이, 그렇죠. 여기다가 be를 쓰는 건 아니죠. They be tired 아니고 they were tired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인들은 피곤했습니다. The Korean at that time were tired 라고 The Korean at that time were tired. 하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clothes at that time go expensive. 그렇죠. expensive. expensive 스펠링은 expensive. 이렇게 쓰면 되죠. The cars at that time were The expensive였죠. cars at that time were 그 expensive. 당시에 자동차들은 값이 비쌌습니다. The cars at that time were expensiv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 할 차례죠. 오케이. 그 다음에 words in context 수업 자료들이 숙제 아니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쓰시고요. 이따가 words in context 수업할 때 필요한 내용이 있거나 뜻을 쓰거나 하면서 익힐 때 쓰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삐딱하지? 아, 이 얘기였구나 어제. 예, 그 다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 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로즈가 캡트 했다. 누구를?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어떤 상태로? Separate. 로 separate 뜻이 뭐죠? 분리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keep A 어떤 해서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라는 패턴이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거 여기에 캡트도 있고 콜드도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뭐 했다? 유지시켰다. 누구를 어떤 상태로? 차가운 상태로 이런 문장을 만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글로 먼저 생각해 봅시다. 누가 누구를 차가운 상태로 유지시켰다 그럴까? 겨울 겨울은 누구를 나를 나를 어떤 상태로 차가운 상태로 유지시켰다? 지난 겨울 할게. 그러면 지난 겨울은 추웠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지난 겨울은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추운 상태로 뭐 시켰다? 유지시켰다. 예, 지난 겨울이 나를 차가운 상태로 유지시켰다는 얘기는 지난 겨울에 나는 추웠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지난 겨울이 영어로 뭐죠? 지난 겨울이 뭘까? 지난 여름이 뭐죠? 지난 겨울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지난 크리스마스? Last Christmas. 지난 겨울? Last win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Last winter가 캡트 시켰다. 누구를? 미를. 미를 어떤 상태로? 콜드한 그런 상태로. 맞습니까? 지난 겨울은 나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Last winter kept me cold. 맞습니까? 작년 겨울에 추웠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패턴. 누군가가 누군가를, warm이 있으니까 warm이 뭐죠? 따뜻한. 따뜻한이죠. 그쵸. 그럼 누군가가 누군가를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켰다라는 얘기를 지어내 볼까요? 누가 누구를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켰다 할까요? 누가 누구를 따뜻한 상태로 유지시켰다 그럴까? 여름이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지난 여름 해야 되겠네. 왜 자꾸 지난 거 얘기하죠? 왜 지난 거만 얘기하고 있지? 캡트, 그걸 과거형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지난 여름은 아이고야. 음식을 뭐를 좀더 음식 말고 뭘 따뜻하게 해줬다 그럴까? 어? 생선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지난 여름이 뭘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할까? 지난 여름은 뭐 그대로 합시다.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시켰다. 오케이. 그러면 지난 여름은 뭐죠? Last summer 하면 되겠죠. Last summer kept 누구? Food 어떤 상태? Warm 하면 되겠죠. Last summer kept food warm. 맞습니까? 오케이. 지난 겨울은 나를 차갑게 만들었어요. Last winter kept me cold. 지난 여름은 음식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Last summer kept food warm.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healthy가 뭐죠? healthy 건강한 그러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건강하게 만들어 줬다는 얘기 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건강하게 해줬다 그럴까? 의사가 의사가 나를 나를 건강하게 해줬다. 의사가 나를 건강하게 해줬다? 의사 말고 간호사 간호사가 나를 건강하게 해줬다? 그럼 말고 채소가 좋네요. 채소는 나를 건강하게 해줬습니다. 좋네요. 맞습니까? 채소 맛없기 때문에 안 먹을 예정이랍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누구는 채소는 영어로 할 때는 채소들은 이렇게 하겠죠. 채소들은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건강하게 뭐 시켰다 유지시켰다. 오케이. 그럼 채소가 뭐죠? 베지터블 하면 되겠죠. 베지터블즈 캡트 누구?
me 어떤 상태? Healthy. Animals can't be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누군가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어떻게 만들다라고 하면 되겠죠. 법은 흑인과 백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Laws kept black people and white people separate. 됐습니까? 지난 겨울은 나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Last winter kept me cold. 뭐라고요? Kept me cold. 됐습니까? 지난 여름은 음식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Last summer kept food warm. 뭐라고요? Last summer kept food warm. 오케이. 그 다음, 채소가 나를 건강하게 해줬습니다. Vegetables kept me healthy. 뭐라고요? Vegetables kept me health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다음 패턴 읽어볼까요? Black people have to sit at the best of the devotees. Black people은 뭐 했다? Had to sit였다. 앉아 있어야만 했었다. 어디에? At the backs of city buses. 예. 그러면 여기 패턴은 I had to네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시 오면 되죠?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 오면 되는 거죠. 그럼 난 뭐 해야만 했었다 이런 거 만들어 보다 얘기죠. 그럼 난 뭘 해야만 했었다 그럴까요?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만 했었다 할까요? 영어를. 저는 무엇을? 영어를. 어떻게? 힘들게. 힘들게. 열심히. 똑똑하게. 열심히. 뭐 해야만 했었다? 공부해야만 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나는 공부해야만 했었다? I had to study. I had to study what? English. English. How? Hard. 됐습니까? I had to study English hard. 됐습니까? 저는 영어를 공부해야만 했었습니다. I had to study English. 어떻게? Hard.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패턴. 나는 또 뭐 해야만 했었다 패턴이네요. 오케이. 이번엔 난 또 뭘 해야만 했을까요? 나는 뭐 해야만 했었다? 난 뭐 해야만 했었다? 난 잠을 자야만 했었다. 오. 몇 시 전에? 12시 전에. 12시 전에. 오, 그렇죠? 저는, 밤, 12시 전에 자러 가야만 했었다.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러 가다가 뭐죠? Go to bed. Go to bed. 그럼 나는 자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I had to go to bed. I had to go to bed. 12시 되기 전에. Before 12 o'clock. 그거 해야 되고. 아이고. Midnight 하면 되겠죠. Before midnight. 밤 12시. Midnight. 밤 12시 되기 전에. Before midnight. 됐습니까? 저는 자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I had to go to bed. 밤 12시 되기 전에. Before mid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난 또 뭐 해야만 했었다네요. 나 이번에 또 뭘 해야만 했었을까요? 난 뭘 해야만 했었다. 꼭 해야 되는 건 다들 하기 싫구나. 나는 뭘 해야만 했었다? 수업 중 집에 전에 자리 가자야만 했었다. 수업 너무 어렵지 않을까? 집에 가야만 했었다. 나는 집에 가야만 했었다. 왜? 왜 집에 가야만 했었을까? 야, 나 이제 집에 가야 돼. 안녕. 왜 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전화하고, 야, 너 어딨대? 이럴까봐. 저것도 좋고. 여러분도 배울 것 중에 뭐가 있을까? 나의 계획, 나의 강아지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집에 가야만 했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집에 왜 집에 가야만 했었을까? 숙제를 하기 위해서. 누구는 나는 왜 숙제를 하기 위하여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어디로 집으로 뭐 했다 가야만 했었다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했었다가 아니고 했었다. 그럼 난 가야만 했었다? I had to go. I had to go. Where? Home. Why? 숙제하다 뭐죠? 나의 숙제를 하다. Do my homework. Do my homework. 그럼 나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Because. To. Because 쓰고 싶으면 좀 길어져요. Because I had I do my homework. 말고요. 이거 쓰면 되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저는 집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I had to go home. 저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To do my homework. I had to go home to do my homework.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해야만 했었다 패턴 네 가지입니다. 흑인들은 앉아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Black people had to sit. 어디에? At the backs of city buses. 오케이. 뭐라고요? Black people had to sit at the backs of city buses. 오케이. 본문에 있는 거랑 잘 안 해요. 오케이. 저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했었습니다. I had to study English hard. 오케이, 뭐라고요? I had to study English hard. I had to study English. 어떻게? Hard. 맞습니까? 오케이, 저는 밤 12시 되기 전에 자러 가야만 했었어요. I had to go to bed before midnight. 됐습니까? 나는 자러 가야만 했었다. I had to go to bed. 언제? Before midnight. Before midnight. 밤 12시 되기 전에 before midnight. 됐습니까? 오케이, 저는 집에 가야만 했었습니다. I had to go home. Where? To do my homework. 됐습니까? 나는 집에 가야만 했었다. I had to go home. I had to go home. Where? To do my homework. I had to go home to do my homew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패턴은 다음에 하도록 하죠. 됐습니까? 패턴 두 가지 썼습니다. 다음 절대로 짜잔 짜잔 여기 엥? 왜 일로 왔지? 일로 가야 되는데. 다음 계속해서 어이, 충전이 안 되고 있네? 안 되지. 나와라, 시계. 어? 시계를 어디서 숨겨놨지, 내가? 시계가 없어졌어. 시간 측정. 타이머. 타이머 말고. 이 바보야, 씨. 도움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수진 준비됐나요? 시작. My friend and I go to the same school, but we are in separate classrooms. Okay, 5초 일사.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My friend and I go to the same school, but we are separate classrooms. Okay, 5초 9, 2, 3. 둘 다 잘 읽었습니다. in을 넣어야죠. Okay, 그 다음 거 준비됐나요? 예,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준비 시작.
Okay. 저 5초 22. Okay. 5초 22. 준비. 준비 시작. Okay. 3초 67. 오, 빨랐고요.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Okay. 준비 시작. 오케이 12초 14 마니먼트에서 많이 걸렸네요.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오케이 11초 24 오케이 who has died. 오케이 다 같이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A memorial is a monument to someone who has died or an event from long ago. 좋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준비됐나요? 시작. Memorial is the name for the U.S. soldier who died in the war. 오케이 잘했습니다. 15초 14 준비됐나요? 네. 시작. The Vietnam War Memorial is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who died in the war. 오케이 7초 19 잘했습니다. 다 같이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who died in the war. Who died in the war.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who died in the war. The Vietnam War Memorial List. The names of the U.S. soldiers who died in the war. 됐습니까? 준비됐나요? 네. 뭐요? 준비 시작. It i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오케이 4초 공유 준비됐나요? 네. 준비 시작. It i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3초 39 알겠습니다. 다 같이 It is not fair. It i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It is not fair to break the rules of a game. 오케이 다음 거 준비됐죠? 네. 갑니다. 시작.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return the money. 오케이 4초 28 잘했고요. 준비 시작.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return the money. 오케이 4초 11 잘했습니다. 나같이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return the money. Is return the money.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return the money. The fair and honest thing to do is return the money.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시작.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됐습니다. 11초 53. 준비 시작.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오케이 오 잘 읽었습니다. 오케이 다 같이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Being입니다. Being in the workplace. In the workplace. Okay.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It is unfair to fire workers who speak out about being treated poorly in the workplace. Okay. 다음 거 준비됐죠? 시작. 다음 거 아마
compare on goes to U.S. Europe, we care African Americans to see the best of our God. Very good. 14초 47. 준비해줘. 준비 시작. The world of their world on just to U.S. Required African Americans to sit at the best of our God. Okay, 13초 39. 다 같이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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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ago. Long ago. An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n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frican Americans. African Americans. To sit at the backs of a bus. To sit at the backs of a bus. Long ago, an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frican Americans to sit at the backs of a bus. Long ago, unfair or unjust U.S. law required African Americans to sit at the backs of a bus. African Americans는 우리가 배운 걸로 뭐로 바꿀 수 있을까? Black people. 오,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자, 계속해서 다음 거 준비됐죠? 누구지? 아, 오케이. 시작.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it's a good idea to practice it many times so you can deliver it smartly. Okay, 14초 48 했습니다. 준비 시작.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it's a good idea to practice it. It many times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Okay, 잘했습니다. 15초 43. Okay, 다 같이 practice. Practice. Practice인데 practice. Practice. 다음에 deliver. Deliver. Smoo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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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It is a good idea. It is a good idea. To practice it many times. To practice it many times.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Before you give a speech or talk. It's a good idea to practice it many times. It's a good idea to practice it many times. Many times? Many times.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So you can deliver it smoothly. 그러니까 smoothly가 뭐죠? 부드럽게. 부드럽게, 깔끔하게, 매끄럽게. Practice가 뭐죠? 연습. 연습, 네. 연습하다. 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 거.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시작.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s her effective speech, the organist chaired. Okay, 19초 58. Okay, 준비됐나요? 네. 시작.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s her effective speech, the audience cheered. Okay, 5초 5. 빨리 하느라고. Okay, 나같이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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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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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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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udience. The audience. Okay,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acceptance speech.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acceptance speech, the audience cheered. The audience cheered.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acceptance speech, after the new governor finished her acceptance speech, the audience cheered. The audience cheered. 자, 계속해서 준비됐죠? 시작. Equality means that all people have the same rights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be successful. Okay, 10초 48. 됐고요.
준비 시작. Be quiet means that all people have to say right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be successful.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 이것도 잘 읽었네요. 다 같이 equality. Equality.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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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다음에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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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equality가 뭐죠? 평등이었죠, 그렇죠? Opportunity가 뭐든가요? 그렇죠, 기회죠, 기회. Opportunity. Successful이 뭐죠? 성공적인, 성공한. 단어 열심히 했네요. 다시 equality means that all people have the same right. Equality means that all people have the same rights and the same opportunities.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be successful. To be successful. Equality means that all people have the same rights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be successful. Equality means that all people have the same rights and the same opportunities to be successful. 네, 준비됐죠? 시작. When equality or fairness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or I like it. 잘했습니다. 11초 57. 어려운 거 있는데 잘했고요. 준비 시작. When equality or fairness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Okay, 11초 38. 잘했습니다. 다 같이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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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얘를 어려워하는군요. 어렵긴 합니다.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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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는 잘 그랬어요. Granted. Granted. Okay, when equality or fairness exists. When equality or fairness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Whether or not we like them. When equality or fairness exists. When equality or fairness exis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All people are granted the same rights, whether or not we like them. Whether or not we like them. Okay, 다음 거 준비됐죠? 시작.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Okay, 잘했고요. 4초 90. 준비 시작. Okay, 2초 78. 잘 읽었습니다, 얘도. 다 같이 gently. Gently.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Treat이 뭐죠? 처리하다. 처리하다, 대접하다, 대우하다. Gently가 뭐던가요? 그렇죠, 부드럽게, 친절하게. 됩니까? 다 같이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Please treat the little puppy gently. 그 다음 거 준비 누구지? 준비 시작. I try to treat a beard towards all my friends in my homeland. 그리고 7초 발령 또박또박 읽었네요. 준비 시작. I try to treat or behave towards all my friends in a kind way. 오케이, 마찬가지 7초 3호 도박도박 이었습니다. I try to treat or behave towards. I try to treat or behave towards all of my friends. All of my friends. In a kind way. In a kind way. 오케이, in a kind way는 kindly. 네. 그렇죠? 네. 맞습니까? 또는 kindly 같은 말 방금 했는데? 네. 그렇죠, gently. 됐습니까? Okay. I try to treat or behave towards all of my friends. I try to treat or behave towards all of my friends. 어떻게? In a kind way. 됐습니까? Okay. 준비. 준비와. 시작.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7초 3회 잘했습니다. 준비 시작.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오케이, 마음이 앞서가네요. 10초 06 잘했습니다. 다같이 his neighbors treat him.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His neighbors treat him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아따 또박또박인다. Part of their family. Part of their family.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Like he is part of their family. His neighbors treat him. 어, 준비. 준비됐나요? 누구 차례죠? 어, 준비. 시작. If you found the bird team is sick, you will fare for 42 will Okay, 18초, 8회, 그렇죠. 어, 여기 걸려버리고, 여기 걸리고, 막, 여기 걸리고,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했습니다. Okay, 준비됐습니까? Okay, 시작.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re or proceed well on your assignment. Okay, 오. 발음 각각 이런 거 어떻게 확인했어요? 단어, 그, origin context. 아, 거기 나오는 거? 네. 맞습니까? 다 같이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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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애들은 directions, 영국 애들은 directions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는 뭐겠어요? Fair. Fair. 저 우리가 배운 그 fair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르게 생겨서 발음은 똑같아요. 그다음 얘는 뭘 것 같아요? Proceed. Proceed죠. 다 같이 proceed. Proceed. 그다음에 얘는 assig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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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가 소리 안 납니다. 얘 둘이 둘이. 이거 sign이 뭐죠? sign. Sign. Sign이죠, sign. 그러니까 assignment죠, assignment. 같이 assignment. Assignment.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re or proceed well. You will fare or proceed well on your assignment. On your assignment.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re or proceed well. You will fare or proceed well on your assignment. On your assignment. Okay, 그래서 directions가 뭐든가요? 방향들. Fare는? 잘 지내다. 잘 지내다. Proceed는? 진행하다. 오, 그렇죠. 오. 진행하다. Proceed well 한 뭐죠? 잘 진행하다. Assignment는? 숙제, 과제 이런 뜻이죠. 아, 다시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If you follow the directions. You will fare or proceed well. You will fare or proceed well on your assignment. On your assignment. 아,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시작.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Okay, 잘했습니다. 6초 29. 준비됐습니까? 시작.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Very good. 자, 6초 21. 다 같이.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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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s. The country is peaceful with its neighbor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And doesn't even have an army. Okay, 그래서 peaceful이 뭐였죠? 평화로운. Army는 뭐죠? 군대. 그렇죠, 군대죠. Okay,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아니, 근데 단어 두 번씩 했을 때 다시 해야 돼요. 아니, 저기 월드컵 때 단어 찍었을 때 이렇게 사상에서 다 참았는데
알아요. 맛있다. 왜 그래? 몰랐어요 그거지. 어? 나